마사지 같은 경우는 혼자 1인 샵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1인 샵으로. 그러면 이 자영업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영업을 해야지 돈을 벌지 다른 걸로 해서 돈 버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마사지 코리아. 그래서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자영업에다가 회사 다녀봐야 그냥 내 노동력만 착착 제공을 해주고 남 부장만 만들어주고 나는 그냥 밑에서 그냥 노예가 되는 거지.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본에 투자만 계속 관심을 갖는데, 투자 뭐 비트코인이 주식이 어떻고 뭐 사실상으로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자영업이에요. 이런 거 올라봐야지, 주식 올라봐야지. 그 방송에 나왔어요. 20년을 주식을 사가지고 이 사람 드디어 성공했다. 얼마나 벌었더라? 뭐 꽤나 번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성공했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삼성 주식만 계속 샀다는 거예요. 삼성 주식만. 다른 거 보니까 20년 동안 오른 게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삼성만 올랐지 다른 건 다 마이너스. 이런 걸 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하자면은 이거 사야 된다, 뭐 투자, 뭐 재테크, 뭐 이거는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자영업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게 뭐냐?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 고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오래 묵혀놓는다고 해서 보장이 없죠. 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고 문의하셔도 돼요. 전화 상담을 안 하니까 일단은 마사지를 받으러 오셔서 마사지 받기 전에 또는 마사지 받고 나서 문의를 하시면